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.2% 올라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1년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.97로 1년 전보다 3.2% 상승했습니다. 이는 2012년 1월 3.3%를 기록한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. 특히 석유류 물가가 27.3% 올라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 전기, 수도, 가스 물가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영향으로 1.1% 올랐습니다.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.2% 올라 8월과 9월보다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습니다.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2.8% 올라 2012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